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. 각양각색 협력사업 맞춤형 상생 경영, 이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죠. 근데 중국 법인 1분기 흑자 전환을 했다, 정상화 수준이다, 수순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, 이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중국 법인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 규모는 뭐 100억 원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, 중국 사업 효율화에 따라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, 이렇게 진단을 했네요. 그래서 18일 날 현대모비스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베이징 법인 1분기가 1억 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, 지난해 66억이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거죠. 흑자 전환을 했다. 그다음 장수성 법인의 경우 당기 순이익 99억, 지난해 65억보다 거의 한반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죠. 그래서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정상화 속도를 높여왔는데, 2022년 베이징 법인과 장수성 법인의 당기 순이익과 순손실이 이 정도 규모였는데, 이게 조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많이 번 거거든요. 당기 순손실이 규모가 66억으로 줄어들던 베이징 법인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을 실현을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현대모비스의 중국 사업 효율화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그게 믿을 거는 아닙니다. 예, 믿을 거는 안 되죠. 예전에 현대위아였나요? 현대위아가 그 러시아 쪽에 공장을 지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버려서 그것도 이제 손실 처리가 되기는 했죠. 뭐 어찌됐든 간에 중국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을 고집하지 않고 글로벌 사업 관점에서 중국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한 전략을 펴고 있는데, 중국에서 기업들이 뭐 사업하기는 조금 어렵죠.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. 보유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나선 것인데, 현대모비스도 이 전략에 따라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이어왔다. 현대차가 지난해 말에 충칭 공장을 매각하면서도 현대모비스 충칭 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. 현대차가 나가면은 현대모비스도 같이 따라 나가는 게뭐 정상적인 부분인 것 같죠? 예. 현대모비스가 올해 1분기 중국 법인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중국 사업 정상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줬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우리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구간 라인에서 이런 액션들을 기대했는데 나오지 않았고,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떨어졌을 때요 라인을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. 그러면 밀려 내려갈 때 우리는 뭐다? 요 라인의 하단을 2차로 잡는 거죠. 요 라인을 1차로, 여기를 2차로. 그럼 평단이 대충 한요 정도 될 거고, 반등이 나올 때이 구간에서 이평선들이 있으니까 저항을 받겠지만은, 얘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가기보다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고,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점 참고하세요.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항 구간은 요 라인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서 매수해서 평단 여기고, 여기서 매수해서 평단 여기면은 뭐두개다 합치면 요 정도 라인이 될 거고, 여기서 매도하면 이 정도의 이격은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. 예,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얘가 미친 듯이 급등을 하는 뭐 상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 아니에요. 얘 무거운 종목이니까 추세를 만들고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. 그거를 그냥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 허브경제TV는요, 매주 25%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과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놓치지 말고 꼭 신청 한번 해보세요.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은 클릭을 딱두 번만 했어요. 그런데 저희랑 같이 시장을 볼수 있고,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고, 매매하면서 이 수익 챙겨갈 수 있습니다. 얼마나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높습니까? 그쵸? 더군다나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확실한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? 놓치지 마시고요.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